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OCI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SDN이 오늘 시장에서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시세 분출이 있었고 오늘 이제 OCI 외에 SDN이 조금 대장격으로 오른 것들이 지금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5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고 과거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국책 사업들을 영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옐런 장관이 지금 방한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히토리와 관련한 물자에 관한 중국 의존도를 좀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을 한국 측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밝혀지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이유가 2030년까지 기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계속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32%에서 8% 올린 40%까지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을 확대하겠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는 것들도 태양광 주가들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이제 자국 내에 태양광 패널 등의 신재생 에너지 핵심 부품에 대한 생산 확대를 위해서 DPA죠. 국방물자생산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처음 생겼던 제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가가 유사시에 필요한 자본들을 어떤 기업의 어떤 손익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생산품을 만들겠다, 가져오겠다라는 것들 제도가 태양광을 중점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만큼 태양광이 미국이 집중하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기존 화석 연료를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고요. 세계적으로 현재 태양광 패널 자체 설치량 확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여름 성수기 수요도 있는 거고 겨울까지 이제 에너지 대란이 계속될 것들 예측해 봤을 때 앞으로 태양광 주가들 장기적으로 좋은 수혜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사실 실적도 잘 나와야 될 테고 네. 뭐 실질적으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가 돼야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크로적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 대란 여기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니즈가 유럽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미국 지역도 계속 태양광 확대가 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택소노미에 태양광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 그리고 SDN 보시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시스템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태양 전지판, 인버터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 사업에도 조금 매출이 찍히고 있고요.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오는 9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주가 모습들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바이든 이제 선거철 때 계속 시세가 분출이 됐던 것들이 최근 들려서는 계속 지수의 어떤 눌림 현상에 따라서 눌려왔었습니다. 주가 이평선들 확인해 보시더라도 21선을 조금 의미 있게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대세적으로 조금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을 세 차례 정도 볼 수가 있었어요. 22년도 3월에 그리고 5월에도 한 번씩 21선 돌파해 줬을 때 시세가 분출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 어찌됐든 지지선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긍정 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1선 위로 계속 지지를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현재 슈퍼매물대가 걸려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 돌파가 조금 어려웠고 해당 밴드 부근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2,300원대에서 2,500원대 안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유효해 보이고 1차적으로 지금 슈퍼매물대 한 2,700원대 라인에서 걸려있습니다. 해당 부분 좀 의미 있게 돌파를 해줬을 때는 3,3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